안녕하세요. 6월 10일 투데이 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요즘 한창 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영국발이라든가 뭐 브라질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현재 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 앞서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과는 달리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확산세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전파력도 높은 데다가 신규 감염자들의 대부분이 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영국뿐만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먼저 영국의 상황을 잠깐 얘기해 드리면, 영국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에서 무려 91%, 거의 다라고 봐야죠. 91%가 모두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뭐 아시다시피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죠. 그래서 지금 벌써 6개월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영국의 그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은 그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77.3%가 1차 접종을 마쳤고요. 그리고 54.2%가 2차 접종까지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지만, 지금 뭐 그 원래 백신 접종이 높아서 원래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한 2,000명대 전국에서 그 정도 나왔던 게, 최근에 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엄청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영국이 사실은 이렇게 국경을 다 열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게 자가격리 없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자는 협약까지 맺었던 상태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다 개방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모두 다 중단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포르투갈하고도 우선 자가격리 없이 하는 거는 이제 중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영국으로 들어오기로 한 그 국가들 한 50개국 정도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상태가 좀 심각하죠. 그리고 6월 2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봉쇄를 모두 해제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2주 이상 좀 미루자 이런 방안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뭐 또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이게 2주 뿐이겠습니까?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영국이 그렇게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영국의 저명한 감염병 학자라고 그래요. 닐 퍼거슨이라는 그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인데, 이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 변이가 영국발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이 무려 60%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에 인도에서 굉장히 확진자가 뭐 하루 최대 40만 명까지 막 늘어나고 이랬던 이유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영국발도 굉장히 전파력이 높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해 60%나 더 높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영국이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후유증도 좀 심각한 걸로 보고되고 있어요. 뭐 심장이라든가 아니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청각장애라든가 뭐 위장장애, 그다음에 이제 괴사가 될 수 있는 혈전 같은 증상들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인도 변이를 왜 이중 돌연변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러스 표면 돌기에 두 개의 주요 돌연변이가 포착되기 때문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랑 다르게 이중변이라고도 하는데, 뭐 지금 현재 뭐 정확한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해당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더 우세한 편이고, 또 그 백신 항체가 막아내기가 더 어렵다, 이런 실험 결과들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파이저나 모더나나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전부 다 90% 이상 항체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지금 현재 항체를 막아낼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백신을 맞으면 어느 정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국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인도 주변 국가들도 역시나 감염률이 지금 치솟고 있어요. 중국도 뭐, 지금 집단 면역력을 형성을 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또 지역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지역 감염자들이 대부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감염자 급격히 늘어서 뭐,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뭐 굉장히 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온 국가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서 결국은 학교 문을 다 닫기로 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도 최근 신규 확진자가 무려 7,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는 어린이 감염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호주도 이게 좀 떨어져 있는데 호주도 지금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요. 빅토리아 주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다시 봉쇄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그 외에 베트남이라든가 일본에서도 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지금 각 국가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인도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 세계적 우려 변이로 분류를 했어요. 원래 그 밑에 단계가 관심 변이. 근데 이제 우려 변이로 격상이 된 거죠. 영국, 남아프리카, 브라질발 변이에 이어서 인도까지 네 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우려 변이로 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WHO 발표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한 60개국 정도에서 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미국은 코로나19 감염의 6% 그 감염자들 중에 6% 이상이 인도발 변이 감염자라고 하는데 뭐 앤소니 파우치 박사는 지금 현재 뭐 영국에서는 뭐 91%가 인도발이라고 하고 이렇다 보니 미국도 조만간 그 지금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굉장히 우세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해질 수 있다. 이것이 주 감염원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뭐 3차, 4차 유행이 다시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10대라든가 20대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각국에 이 10대들,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의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연령층의 백신도 좀 속도를 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끝으로 그 변이 바이러스를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영국발 변이, 남아공발 변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어떤 지명, 지역을 바이러스에다 이름을 붙이면 아무래도 뭐 낙인을 찍히게 되고 차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앞에 그 지명을 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리스 알파벳이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순서대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순서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국발 변이는 제일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알파.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는 베타. 그리고 브라질발 변이는 감마. 그다음에 인도 변이는 제일 마지막으로 됐기 때문에 델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언론에 신문 이렇게 기사들 보시면 뭐 델타 이런 표현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하시지만, 이 인도발 변이를 델타라고 부릅니다. 영국은 알파. 뭐, 우리가 보통 코로나19를 갖다가 중국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명을 넣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죠. 사실 이게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낙인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종차별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도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으로 이름을 다 변경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뭐, 언론에서 또, 뉴스 들으실 때마다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